초령 캐릭터 도전하겠습니다. 멋있는 우리의 군주 캐릭터 초령 캐릭터 요정의 숲 던전에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번 머신군 도전을 해서 스펙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초령 캐릭터 오늘 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혈맹 휘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맹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에서 여러가지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용맹은 광원을 했고 지혜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으로 하는 모습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강화. 예, 무가검주전은 뭐 이거 뭐 다이아 들어가기 때문에 취소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해갖고 그냥 다 때려 박아보면 됩니다. 자, 일단 경험치 보너스 일단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동으로 2단계를 해버립니다. 이거 2단계 하면은 여기에 무게 보너스 100에 경험치 보너스가 올라가는데 저 무게 보너스가 이 군주 캐릭터는 벽수 캐릭터는 초록 물량을 먹기 때문에 지금 무게 보너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5만 개로 시작했는데 한 3, 4만 개 쓰면 됩니다. 그렇다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경험치 보너스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단계 갑니다. 이렇게 이제 쫙쫙 올라가면서 예, 코인이 막 만 개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렇게 스펙업을 올리면서 무게 보너스를 올리고 경험치도 올리고 일석이조입니다. 94,000개. 잘하면 이거 저쪽에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미지 데미지 1 올리는데도 한 5만 개 정도 들어가는데 4만 개, 5만 개 명예 코인이 지금 명예 코인이 몇 개 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7만 개 이제 6만 개 많이 쓰네요. 예, 한 10만 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저 다른 걸로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또 스펙업을 할 수 있게 지금 스펙업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경험치도 올라갔고 레벨이 이제 빠를 것 같은데 오늘 카드는 조금 패스를 하고 요거 상급 균일의 상자 이게 지금 보니까 토파즈가 방어가 3짜리는 2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목표는 5 에메랄드 귀걸이 가야 되는데 지금 토파즈 귀걸이 3짜리 차고 있으니까 에메랄드를 일단은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다섯 개 전부 다 뭐가 나오려나. 여기서 만약에 5가 나오면 완전 진짜 대박이고요. 자, 가자. 근데 3으로 쓰기에는 이제 토파즈도 괜찮은데 이거 3개가 1짜리 한 개하고 0짜리 3개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이 정도는 대량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장신구 주문서 혈맹 희장 해야 되겠네. 장신구 주문서를 이렇게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갖고 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2가 안되면은 그냥 안돼요. 예, 2가 돼야 됩니다. 자, 가자. 자, 2 나라 2 없나 없나 1개 됐고 야, 다 날라가고 1개 됐습니다. 야, 이거 뭐지? 에메랄드 귀걸이 1개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도전은 1개만 할 수 있네요. 이게 이제 3이 될지. 근데 3대도 그냥 방역 용도로 쓰는 거지 이 3 토파즈가 진짜 좋습니다. 장신구 나눠 주면서 해갖고 이제 3 에메랄드가 귀걸이가 되는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확률은 33%. 자, 갑니다. 오늘 드디어 도전 한번 해보고 되나 안되나 보고 만약 되면은 저기 클릭 한 개 박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자. 빛나거라 되거라 가자. 아,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혈맹 휘장을 하나 해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혈맹 휘장 대량. 자, 이게 기간제거든요. 맞나, 기간제? 맞네, 기간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883을 갖고 있어요. 아, 대량으로 해야 되네. 보면은 3짜리 한 개 있고 휘장이 왜 휘장이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아, 여기 있네요. 883. 아, 8은 졸업을 해서 안 보이는 거구나. 그러면 대량으로 들어가서 휘장을 60개. 예, 요거를 8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레벨 8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출동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제발 그냥 딱 해갖고 돼버려라. 자, 가자. 몇 개 없다 지금. 아, 또 1212에서 왔다 갔다 하노. 아, 왜 자꾸 1212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올라가라. 아, 제발 좀.
굳더라도 저 위에서 굳어라. 한참 써야 되는데 6이나 7에서 굳어라. 밑에 1, 2에서 굳으면 진짜 열받습니다. 한참 써야 되거든요. 열 몇 개밖에 없습니다. 12개, 13개, 10개, 9개, 8개, 7개. 1, 2에서 또 놀자. 야, 또 1, 2에서 또 놀아. 이거. 올라가라. 몇이고 3에서 마무리했나? 야, 63세 갖고 3에서 끝났습니다. 아까 3이었죠? 이거는 연구기 때문에 그냥 지금 쓰면 안 되고, 그냥 뭐, 다 날렸습니다, 주무석. 예, 오늘 뭐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막 그냥 막, 막 캐치는 한 개 패한 막, 다 가져가 뿌라, 그래. 니 다 해라. 아이고, 참말로 내가 들어봐서 바란다. 자, 그럼 오늘 다 날렸고, 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캐릭터 넘어가서 또 멋있는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이, 진짜 분위기 팍 동작에 하나 정도는 좀 주지.